듀엣들이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. 쇠그린 4월과 5월 그리고 뭐 서수나 마청일 이렇게 뭐 논두렁 맞두렁 이렇게 듀엣들이 많았어. 지금하고 달리 통계다 가지고 재밌는 노래들이 두 듀엣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. 얼간이 같은 거 있잖아요. 얼간이. 그거는 쇠그린이었잖아요. 네. 그 쇠그린도 재밌었고 서수남아청일도 재밌었고 양대산맥이었어. 재밌기는 쇠그린의 전원수는 내가 팔문에서 데리고 있던 애야. 그러니까 말을 조금 잘못했다. 라이벌 우동 아니라 선 라이벌이 아니라 사제지가 아니야. 멋진 선후배. 그랬는데 동물농장 가지고 우리보다 더 동물농장을 히트쳤지. 그럼 오리지널은 누군데? 오리지널은 근데 왜 그쪽에 있어? 그게 오리지널처럼 됐었다고. 동물 흉내를 그쪽이 더 잘 냈구나. 그 닭장 속에는 암탉이 야야야야야 이렇게 울어 우기는 닭장 속에는 암탉이 이 인기가 그렇게 있었는데 왜 해체한 거예요? 성격 차이인가? 지금은 자꾸 하신 그 이종환 선생님이 이제 그 공개 방송을 많이 했어요. 둘이 출연을 하면은 돈을 어떻게 출연료를 어떻게 분배하냐고 그래서. 아니 뭐 출연료를 다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이종환 씨가 그냥 서수남 씨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. 왜냐하면 하청일 씨는 뭐 들고 다니는 게 뭐 하모니카 하나 들고 다니고 나는 그 무거운 기타를 들고 다니고 하청일 씨는 그 뭐야 집이 잘 산다고 그러던데 잘 살면은 조금 친구한테 좀 양보 좀 해서 나도 좀 부자로 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청희 씨가 좀 얄밉지 않아요? 나한테 그래서 아니라고 하청희 씨는 마음이 조금 굉장히 풍성한 애라고 나한테 잘한다고 아무튼 생긴 것도 얼굴이 동글동글하잖아요. 동글동글한데 70년도부터 90년대까지 하청희 씨하고 했는데 하청희 씨가 사업이 잘 됐어요. 아, 스포츠용품? 네, 스포츠용품. 그걸 IMF를 맞은 거야. 그래서 그다 부도를 맞아가지고 하청희 씨가 속상하다고 이민을 가버렸지. 그 바람에 해체가 된 거야. 그때 마음이 굉장히 허전했죠. 이건 나오고 20년 동안 이렇게 같이 노래를 하면서 사실 집에 식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둘이 만나서 노래하고 시간을 보냈고 밥 먹고 그러고 지내다가 이제 막상 그렇게 자기 사업을 하고 나는 또 나대로 나 혼자 활동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서운한 점이 많더라고요. 참 때로는 생각도 많이 나고